안녕하세요. 요즘 꽤 많이 핫한 필름 리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색보정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현업에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필름룩 에뮬레이션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표되는 필름룩 에뮬레이션으로는 여기 지금 필름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엔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필름 리크리에이터가 디엔서와 필름박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이 필름박스와 디엔서와 함께 비교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이 필름 리크리에이터의 핵심이 되는 기능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름 리크리에이터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요. 노드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서 필름 리크리에이터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프리셋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컬러 스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인풋과 아웃풋을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다른 필름 에뮬레이션과 똑같은 부분이니까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비네팅이나 헬레이션이나 블룸이나 그레인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효과들이니까 이것들은 굳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이 되는 기능은 딱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컬러 세팅 값과 그 다음에 스프레이 톤을 알아보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 기능을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필름 리크리에이터를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살펴본 건 이제 노출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컨트라스트입니다. 자, 대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 값을 보게 되면은 0의 값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짝 값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의 값을 갖지 않고요. 이렇게 살짝 값이 있는 상태의 초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아, 필름 룩의 하이라이트의 특징은 살짝 프레스를 가한 듯한 특징이 있죠. 이렇게 하이 영역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프레스 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의 값 프레스를 갖게 되면 아이프레스가 없고요. 얘 아래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프레스를 가해주는 형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드인데요. 페이드는 이 안부를 들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필름룩에서는 안부가 살짝 떠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할 때 해주는 값입니다. 0의 값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안부를 띄워주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어쨌든 많은 값을 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어쨌든 변화의 폭이 높다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옮겨보면은 이렇게 난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은 한색이 나오고요. 자, 이게 무엇과 비슷하죠? 이쪽에 보이는 템프 값과 비슷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난색, 한색으로 옮길 수 있죠. 자, 이거를 벡터 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도 옮기면 이렇게 템프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죠?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주로 어디가 많이 움직이나요? 자, 이렇게 밝은 영역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화이트 밸런스를 움직여주게 되면은 가장 밝은 명부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중간 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다음엔 틴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벡터 스코프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틴트와 비교하면은 자, 움직임이 좀 다르죠. 이것도 한번 웨이브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틴트를 움직이면 자, 틴트 역시 좀 밝은 부분이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명부가 많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필름 리크리에이터의 틴트는 보시면 마찬가지로 미드톤 영역이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스킨 바이어스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Subtractive Satura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chness라는 값도 있고요. 자, 이런 값들은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움직여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섀도우를 움직이는 겁니다. 섀도우를 움직이는 건 또 여기 세츄레이션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세츄레이션으로 섀도우를 올리게 되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밝아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자, 이런 섀도우를 올리는 거를 가산 섀도우, 감산 섀도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름 리크리에이터에서 세츄레이션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섀도우를 이렇게 올려주려면 뭐 HSV를 사용한다던가
디지트를 사용한다던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감산채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리치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채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둘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다른 이미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위아래는 밝기의 차이를 좀 뒀어요. 그로 인해서 채도 차이가 살짝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좌우로는 채도 차이를 크게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고채도, 자, 이쪽은 저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리치니스 값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아시겠죠? 채도가 높은 부분의 채도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켜주는데 채도가 낮은 저채도의 채도는 상승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채도가 높은 부분은 채도를 더 높게, 저채도의 채도는 크게 올려주지 않다 보니까 두 개의 채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도 대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치니스 값은요, 채도를 상승시키는데 채도 대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값이에요. 자, 그런데 왼쪽으로 슬라이더를 밀게 되면은 채도가 높은 부분의 채도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채도 대비가 감소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채도 대비를 확보를 하거나 채도 대비를 줄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 리치니스 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채도를 올려주는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살짝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리치니스 값 역시 감산 채도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Subtractive Saturation 값을 맥시멈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리치니스 값을 더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움직이죠? 채도가 높은 부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채도의 채도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된 채도는 더 이상 과포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Saturation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포화된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이미 포화된 채도가 더 과포화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끝까지 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채도가 뭉쳐지게 돼버리고요. 이 두 개에 있던 개조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리치니스 값은 아무리 끝까지 밀어도 이 포화된 채도를 더 이상 과포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리치니스 값만 그런 게 아니고요. Subtractive Satur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저채도의 채도만 움직이게 되고요. 포화된 채도의 채도는 더 이상 과포화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름루크레이터의 채도를 조절하는 이 두 값은요, 감산 채도의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포화된 채도를 더 이상 과포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리치 바이패스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기능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스플릿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프릿 톤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사용을 하려면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첫 번째로 보이는 값은 amount 값인데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더를 옮기게 되면은 RGB 채널이 이렇게 separate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 부분은 레드, 그린, 블루로 separate 되고요. 자, 그리고 로우 부분은 블루, 그린, 레드 순서로 이제 separate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휴 앵글이 있습니다. 휴를 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더를 옮겨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휴를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 축이 있어요. 이 축 포인트를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피봇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하이와 로우 간에 이렇게 톤이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축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와 이거 포인트를 함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릿 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킨 바이어스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킨 톤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값인데요. 벡터 스코프의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피부 스킨 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스킨 바이어스 값을 이쪽으로 좀 옮기게 되면은 옐로우 톤이 많이 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피부 스킨 톤이 좀 차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스킨 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좀 차가운 톤으로 바꿔줄 때 주로 쓰는 값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마우스를 롤오버 시키면은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노드 하나 추가한 다음에 디지테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확인하면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킨 바이어스 값을 움직여 주게 되면은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확인이 되시죠. 그린색이 많다라는 거는 스킨 인디케이터보다 좀 노란색에 치우쳤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노란색이 많이 표현되는 거는 스킨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레드 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마젠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킨 바이어스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스킨 톤을 조정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리츠 바이패스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블리츠 바이패스 룩을 만들어주는 슬라이더 값이에요. 자,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RGB 채널이 이렇게 스플릿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이걸 움직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플릿됐던 RGB 채널이 모아지고요. 그리고 대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로 인해서 채도가 감소하고 대비는 늘어나는 이제 그런 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초기화시켜주고요.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블리츠 바이패스 슬라이드로 움직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채도는 감소를 하고 강한 대비로 변하는 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엔서와 필름 룩 크리에이터 그리고 필름 박스를 각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은 BMPCC 6K Pro 영상이고요. 이쪽에 로우 파일 보이시죠? 자,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필름 에뮬레이션을 단순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디엔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쪽에 필름 프로파일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미 이제 색감과 톤이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슬라이더로 옮겨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필름 에뮬레이션마다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고, 이 값들을 변경을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하게 변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필름 에뮬레이션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정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노드를 추가를 해서 각각의 필름 에뮬레이션 이렇게 그냥 적용만 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한 화면에 같이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로 디엔서, 필름 룩 크리에이터, 그리고 필름 박스를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놨습니다. 이 영상도 같이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각각의 노드를 만들고 디엔서 프로, 필름 룩 크리에이터, 그리고 필름 박스를 한번 짧게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봐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비교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이렇게 변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셔야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우 파일에다가 디엔서 프로, 필름 룩 크리에이터, 필름 박스를 적용시킨 다음에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로우 파일 말고요, 이미 1709로 출력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드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또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필름 룩 크리에이터를 한번 적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노드에다가는 필름 박스, 이 아래쪽에 노드에다가는 디엔서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필름 룩 크리에이터, 자, 아래쪽은 필름 박스요, 그리고 아래쪽은 디엔서죠.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렉709로 이미 출력된 이미지니까요, 여기에서 렉709 감마 2.4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엔서도 지금 렉709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옵션 값들을 빠르게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 렉709로 출력된 영상 이미지를요, 필름 룩 크리에이터, 그리고 필름 박스, 그리고 디엔서로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값도 그렇게 크게 만져주진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만져줬는데요, 여기 보이는 색감이나 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툴마다 계속 변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헬레이션이나 블룸이나 그레인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그레인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레인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값을 최대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룩 크리에이터의 이제 그레인입니다. 물론 여기서 뭐 사이즈나 이런 것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필름박스의 그레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열고요. 그레인 열어서 값을 아주 많이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채도도 더 많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엔서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인이요. 커스텀으로 바꿔주고요. 사이즈 크게 만들어주고 값도 굉장히 많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레인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필름룩 크리에이터의 그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필름박스의 그레인이고 그 다음에 디엔서의 그레인입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필름박스의 그레인과 디엔서의 그레인은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레인은 제가 필름박스보다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디엔서가 더 좋은데 필름룩 크리에이터의 그레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많은 값들 중에 그레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필름룩 크리에이터의 그레인을 쓰기보다는 노드 하나 더 추가하고 원래 그레인 있잖아요. 필름 그레인 이거를 얻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다빈치 리졸브에 있었던 필름 그레인도 이렇게 강한 값을 줘 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필름룩 크리에이터가 지금은 베타 버전이고 정식 버전에서는 개선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디엔서 그리고 필름박스 그리고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마치면서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테스트해본 뭐 느낌이나 총평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블루매직사에서 이런 필름룩 크리에이터, 필름룩 에뮬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준다는 거는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름박스와 디엔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다른 영상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두 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이 필름룩 크리에이터를 다루는 게 서툴러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해본 범위 내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름룩 크리에이터는 이제 막 나왔고 베타 버전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이 툴 안에 기본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제공해준다라는 거는 다빈치 리졸브를 다루는 유저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버전이 나오면서 필름룩 크리에이터가 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좀 참고용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